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를 거도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 또 광야를 마스터하는 법, 신명기의 말씀, 그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제안하고 권유하는 친근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즉각 반응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신명기가 대단원의 막을 향해 가고 있고,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 입구까지 안내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 다음 기관사가, 왜 기관사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차입니다. 로코모티브. 기관차가 없으면 기차는 그 뒤에 10량, 20량, 30량, 40량 달아도요,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관차가 아무리 있어도 기관사가 없으면 기차는 달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기관사가 한 사람이 주구장창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 제일 중요한 구간, 광야 구간, 모세가 기관사로 했고요. 이제 그 다음 기관사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조수로 아주 잘 배우고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차세대 기관사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게 바톤 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모세는 이제 주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이어질 것이고, 그는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앞서 달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 앞서 가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모든 좋은 숫자는 3. 예,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3으로, 그것도 40년씩 딱 부러지게 나뉘어집니다. 예. 1, 2, 3. 40년, 40년, 40년. 모세는 첫 번째 40년을 이집트의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는 왕자로 자랐고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는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동시에 그는 인생에 특별한 목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그런 배부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도 필요한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리더십을 배우고 또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말을 못한다고 생각이 모자란 것은 아니죠.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또 리딩할 수 있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또 그런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죠. 어느 날 히브리 사람과 그 이집트 애굽의 공사 감독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모세의 터닝포인트가 됐죠. 히브리 사람이 거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그가 분개하고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추방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떠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자의 신세가 된 거죠.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시긴 하시지만 그의 잘못까지도 조정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모세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잘못했느냐면 왜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살해를 했느냐면 그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분노했고 자기가 은근히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식이 늘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고 그냥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자니까 자기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첫 번째 인생의 시기는 지나갔고 두 번째 인생의 시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보낸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 시간은 모세에게 빼앗긴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빼앗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시절, 예, 그 좋았던 시절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움, 그리고 원한, 분노,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책감, 죄의식, 그죠? 예, 그 감정에, 빼앗긴 감정에, 상실한 감정에 휘둘려서 마치 폐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그 고난 중에서 다시 기억하고 배우기 시작했죠. 아버지 야곱의 신앙적인 유산이라고 생각돼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유모 역할을 자청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임재를 아마 모세는 경험했고 또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미디안의 목자들이 우물가에서 젊은 여인들을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죠. 예, 그때도 또 가서 그 미디안의 목자들을 때려 죽이고 자기의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 문제를 잘 조정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먹이게 하는 거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물을 떼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죠. 결혼하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빼앗긴 세월을 보내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 40년의 미디안의 세월이 필요했느냐면 그 마지막 40년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40년의 사명은 훨씬 더 힘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될 겁니다. 미디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돌보고 사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40년에 만난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 무지막지 불평하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한번 읽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약속 땅까지 갈 수 있겠는가? 네? 이기련 집사님? 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껐떡하면 돌로 쳐죽이려고 하고 그죠? 리더십의 방귀를 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없죠. 아마 처음 40년 모세 같았으면요 절반 죽였을 것 같아요. 다 나와. 그죠? 다 나와라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그냥 다 제가 막 혈기가 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완전히 제가 되게 가라앉혀 놓으셨어요. 그러나 죄의식과 자책감과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 속에서 과거만 돌아보며 산던 앙코르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셨고 그에게 온유한 성품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만나게 되는 장면도 그가 그와 같은 눈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 떨기나무 덤불은 아마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착각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런 사인을,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잃어버려 봐서 알아요. 은혜가 한번 잃어버려지니까 어디서도 은혜 받지 못했어요. 설교는 다 썰교이고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의 말일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요 물이 보입니다. 물이 보여요. 근데 목이 안 마르면요 물이 아무데도 없어요. 목이 마르면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목마르고 또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그런 40년의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심파로 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삼각지, 옛날 유행가에나 있는 말이지 하나님의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독일까지 돌아왔는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 직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앞에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4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모세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의 시절은 세상적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첫 번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축복만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건강했을 때가 언제예요? 힘이 제일 좋았을 때? 김성태 집사님 20살? 해병대 시절? 예. 오케이. 근데 그때까지 있었다. 그럼 그거 갖고 뭐 해요? 예? 힘이 한참 좋아. 그거 갖고 뭐 하냐고. 그 힘을 어디다 쓸 거예요? 싸우는 데 써요? 아니면 땅 파는 데 씁니까? 예, 우리 인생은 그것만 갖고 그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모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힘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인생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축복이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란 쓰임받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모세의 두 번째 시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축복. 그가 내면에서 죄책감,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애굽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게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첫 번째 축복에서 끝난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왜 유배지에 가서 6년을 못 버티고 죽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그 화병을 이기지 못해서 첫 번째 축복을 그의 인생에서 연장시키지 못한 분노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난 날을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지위가 올랐어요. 거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리를 당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이 축복이었다고 말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허전해하고 허탈해하고 분노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그 자체로는 축복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만난 사람만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사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기간을 삽니다. 그게 광야에서 40년. 어느 시간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나자매에게 묻습니다. 1, 2, 3. 골라. 2번. 기도하신 예은경 권사님의 모습입니다. 1, 2, 3번. 언니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예? 예? 세 번째. 그렇죠. 역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은 금방 감이 오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 참는 것은 나 혼자 참으면 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연단을 시키셨잖아. 그러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데 속을 썩여. 와우, 이거를 죽여 살려, 그죠? 네.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순간순간 불평하고 순간순간 원망하고 순간순간 살얼음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수염 잡아다니면 허 웃는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주 성깔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튈지 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디로 튈지 몰라. 하나님의 공의의 그 칼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늘 전전긍긍 너무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세 번째 생애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모세처럼 이제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사명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요, 긴장감이 있는 일들이 많을수록 더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결승점이 지나가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일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축복에 미련을 뒀나요?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거? 아니면 지갑에 지폐가 안 떨어지는 거? 1년 후에 살집과 먹거리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걸 이제 의지할 수는 없죠. 예? 그걸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값있고 보람있는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긴장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양식 쌓아놓고 겨울 되면 땔감 있고 봄이 되면 산나물 있고 그러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두 번째 축복은 사명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가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루하루의 긴장이, 하루하루의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직 인생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 아직 조금 더 사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에 눈을 뜨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죠? 여러분 바꾸세요. 예. 그 힘들 시간이 없어요. 힘들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효자나 효녀들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을 떠나면요, 혼났던 시간도 그리운 거예요. 그죠? 예. 혼났던 시간도 그립고 그 침묵했던 시간도 너무나 아쉬워요.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예. 힘들었던 시간은 더 소중해요. 더 눈물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돌보느라 많이 힘들다, 애들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힘들게 돌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된 보람을 제일 느낄 때는 자녀들 때문에 헛돈 들을 때. 예? 남들은 다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장학금 다 면제받고 거기다 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엉뚱한 일도 저질러서 막 생돈이 들어가. 그런데 부모는 이상하게 그럴 때 부모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내가 없었으면 이 불쌍한 것이 어떻게 살았겠는가? 누가 애를 돌봐줬겠는가? 누가 애를 옹호해줬겠는가? 누가 애를 앞가림을 해줬겠는가? 생각하니까 걱정 마, 괴죽지 마, 까짓 거, 그죠? 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의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는 약속의 땅이 가까울수록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너무나 복된, 영광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긴장이 있을 때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생전 안 떨어지는 건전지 같이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나도 뭐 아픈데도 한 개도 없고, 그죠? 막 덜을 씹어도 막 금방 소화가 되고 아무 문제도 없어. 막. 코로나가 막 우리 옆집까지 왔어도 막 누우면 바로 잠이 드렁드렁 오고. 여러분,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인생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40년을 보냅니다. 그게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월들을 정리하고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 인생을 행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갈대 광주리에 담길 때에도, 그리고 모세의 그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에도, 미리암이 이를 따라가서 요교벳에게 유모 역할을 하게 했을 때에도, 바로의 궁중에서 그가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그 배후에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사랑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내가 노예로 죽을 목숨과 같이 되어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다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상하게 내 앞에서 누군가가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가십니다. 돌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버리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절 다 갔고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아니죠. 잃어버린 게 아니죠. 첫 번째 축복이 끝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축복이란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임기를 보장해 주실 겁니다. 모세의 임기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임기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행하십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체코에서 드리고 있나요?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오늘 민셴에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진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바톤북에서, 오버우젤에서, 바쪼덴에서, 호파임에서, 마인츠에서, 비스바덴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에슈본에서, 켈카임에서, 또 어디 있나요? 예? 슈미텐, 예, 전원도시 슈미텐에서, 또 한국에서, 아마도 두브로브닉에서 한 사람, 휴가를 가시고 또 한국을 방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축복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한숨 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틈이 없어요. 그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일 뿐이에요. 감사하게, 감사하게. 겨울날 햇빛이 잘 안 뜨는데 어느 날 햇빛이 쨍하게 떴다면요, 그 기울어 가는 태양 마지막 자락까지 그 햇빛을 맞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한 햇빛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계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 사명의 시간을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통을 몇 번이나, 예? 우리 요즘은 뭘로 씻어요? 소독약으로 씻죠. 소독약으로 잘 씻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네가 혼자 이거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앞서 가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early bird,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가 아침에 일찍 아주 말짱한 얼굴로 잘 준비된 민첩한 걸음으로 깨어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봐 누군가 네 앞에서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